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고 얼마나 많은 칼과 창이 불어 지금 그 무대의 막을 올리 보든 길로 향한 반응이 왜 너 본인의 손에는 많은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다. 재판장님의 말 맞다. 나는 이 싸움을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얼굴색이 하얘. 그럼 피고인 제이비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 측 준비되었나요? 준비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검찰 측도 준비되었나요? 준비되었어. 알겠습니다. 오늘로 피고인 제이비의 재판이 세 번째입니다. 재판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서신법정이라 서신법정 설정까지 따라하든가 필요한 만큼 해야지. 당연하죠. 당연하기 뭐가 당연해? 그럴 생각이요. 좋아요. 신도경 검사 시작해주세요. 알겠소. 일일이 태클 걸어봐야. 유기호를 증인석으로. 정신 차렸구나. 선서해라.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 진술을 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군. 저번 재판에서도 선서 후 버젓이 거짓을 진술했는데 말이다. 아 그럼 거짓말해도 돼요? 그냥? 선서 안 하고? 빌러 오빠 엄청나게 겁먹었는데? 검사 형 얼마나 혹사한 걸까? 신도경 검사 공격적인 말투는 자제해주세요. 자제하겠소. 안 할 거면서. 증인 이름과 직업을 다시 말씀해주세요. 유기호라고 합니다. 엑스카지노의 딜러를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저번에 끊긴 증언을 이어서 해라. 사장 담그나? 알겠습니다. 딜러 오빠의 저번 증언은 희비 언니가 범인이라는 주장이었어. 이번에도 희비 누나를 범인으로 몰지 않을까? 아닙니다. 저는 전쟁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쟁엽형을요? 분명 군인 오빠 때문에 사기가 까발려져서 복수하는 걸 거야. 아닙니다. 그는 확실히 수상합니다. 그보다도 내가 살려면 딱 한 사람을 담가야지. 원래 딜러룸에 잠입했던 데다가 알리바이까지 없으니까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쟁엽이 형에겐 동기가 없어요. 그러네. 희비 누나에겐 상금이라는 금전적 동기라도 있지만 쟁엽이 형은 그런 것도 없는걸요? 아니지. 이게 범인이 되어가지고 상금을 못 받으면은 쟁엽이가 3등이니까 상금을 받지. 바로 그겁니다. 그에겐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언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또 신났지? 분명 꼬투리 잡을 게 생긴 거야. 잠시 딜러룸에 나갔다. 이때 자고 있는 히마론을 봤을 것이다. 이거는 전쟁협도 인정한 상황이지. 사이 몰래 들어왔다. 뒤지는 사이에 레이더 히마론이 돌아왔다. 아니. 아씨. 그럴 이유는 없잖아. 쟁엽형의 동기는 딜러룸에 잠입한 것을 들킨 것이라는 거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거 갖고 사람을 죽이겠냐 하고 싶지만 명목상의 이유로는 가능하지. 그거는 그렇네. 과연 딜러 형도 똑똑하다.
누구나 범인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의심받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돌리려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이거 피고인의 정의, 피고인이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지. 이거는 재판이지. 그 뭐 추리 모임이나 뭐 마피아 게임이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이 그 유죄라는 확증이 없는 이상은 무죄로 끝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구나. 그게 정상이지만 여기선 아니겠지. 하지만 증언 자체에선 큰 모순이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그거지. 증인이 모르는 증거를 우리가 추가하는 거야. 아, 까먹었네 다. 그러고 보니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반박하려면 일단 탈 때림 위치가 달라. 수면제 이야기가 말이 안 돼. 이거는 근데 수면제는 지금 들고 나오기가 마땅치가 않아. 그게 소품을 추가하자는 말이지? 호영군, 신문하시겠어요? 네, 할게요. 해보자. 뭐가 빠졌을까? 여기서는 아니야. 저걸 치워 넣어야 되는데. 촥! 요거 엔지 십자국. 엔지 딜러 형의 그게는 모순이 숨어 있어요. 아이, 또 뭡니까? 아, 깜짝이야. 네 손가락에 트라우마라도 생긴 것 같은데.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되지. 누가 약자인데 지금. 시간 끌지 마라. 모순이 뭐지? 모순은 바로 카펫에서 발견한 핏자국의 위치입니다. 딜러 형, 분명 피해자가 딜러룸에 들어왔을 때 쟁엽 형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셨죠? 네?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였고. 하지만 핏자국이 발견된 곳은 테이블의 안쪽입니다. 만약 딜러룸에 들어오자마자 살해당했다면 살인은 딜러룸 입구 부근에서 일어났겠죠. 입구에서 살해당한 피해자가 카펫의 저 위치에 핏자국을 남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추격전이 벌어졌다거나. 아니 왜 거기로 도망치는데? 피해자는 플레이룸 쪽 입구에서 들어왔어요. 만약 추격전이 벌어졌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안쪽이 아닌 바깥으로 도망쳤겠죠? 그러면 레이디 기마론이 전쟁협을 협박해 태워하다. 협박할 생각이었다면 들키지 않게 자리를 옮겼겠죠. 딜러룸에 있고 싶진 않겠지. 적어도 불법 침입한 딜러룸에서 한가롭게 앉아 차를 마실 리는 없을 테니까요. 딜러룸의 딜러 형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저 오빠 또 기절하겠다. 그러면 역시 셰이비가 범인이에요. 동기도 충분하고. 아니요. 누군가 피고인의 신발을 이용해 발자국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난 재판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증인의 말에 따르면 범인이 자신의 발자국을 조작한 것이군요. 그건 그렇지만. 말 나왔으니까 말해볼까요? 지금 입증된 사실을 따지면 쟁엽 형도 범인이 될 수 없고 희비 누나도 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 아까 좀 캐치 말한 못한 것이 이거지? 여기에서 전쟁협으로 해서 다시 체이비로 말을 바꿨기 때문에 발자국을 조작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해했고. 소고법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요? 그래, 사장을 걸고 넘어지라고. 그렇게 보면 저도 범인이 아니죠. 전 동기가. 동기는 저번 재판 때 입증되었죠. 딜러 형은 피해자에게 협박당했잖아요.
협박 사실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 알리바이가... 외출했다고 하셨지만 그걸 증명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발... 이거는 그... 625가 범인으로 재판받을 때 알리바이를 찾아서 되면 되겠지. 그리고 계속 의아했던 건데 왜 범인은 딜러룸에서 플레이룸으로 시체를 옮겼을까요? 뭔데요? 답은 간단해요. 딜러룸에 시체가 발견되면 곤란하니까요. 그렇다면 딜러룸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곤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만! 그것은 딜러룸에 있던 사람! 딜러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당연히 딜러 아니겠어요? 야, 빨리 사장이랑 그 서로서로 담가요를 하란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희 가족만은 제발... 어? 가족만은 제발... 사장이 가족으로 협박한다? 담당관, 증인을 진정시키세요. 사장님... 사장님... 죄송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거야... 가족만은 제발... 호연아, 눈치챘어? 어? 또? 또 뭐 버릇이 있어? 어? 뭐를? 저 오빠 거짓말을 할 때 어? 어떤 행동을 하는 습관이 뭐지? 있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확실치는 않은데. 아이씨, 맞나? 혼자 화내지 말고. 버릇도 그렇고 지금 이상한 것도 그렇고 역시 무언가를 알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알겠어. 숨기고 있다고? 아, 모르겠다. 그냥 추측인데 살인과 별개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사기 말고? 그러니까 뭐를?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나한테 화내지 말고. 네가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언니가 잘하는 그 방식으로. 아... 미칠 때 강대일 때 정보를 끌어낸다. 어떻게 했었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증인의 말을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아니 지금 이럴 떠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틀린 말을 하면 지적해서 바로잡기. 말은 쉽게 한다니까. 알았어, 해볼게. 저기 딜러 형. 딜러 형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죠? 안 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딜러 형을 한번 믿어볼게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딜러 형이 사실을 말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는 것을 전부 털어내주세요. 하지만 저는 역시 안 되겠어. 증인도 우피권 행사할 수가 있었던가? 모르겠네. 털어놓게 해야 한다. 부탁해요, 딜러 형. 형, 말해주세요. 피해자는 왜 형이랑 딜러룸에 들어간 거예요? 인터뷰 때문에 잠시... 거짓말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데려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김하로님이 차나 한잔 마시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딜러룸에... 아닐 것 같은데? 자꾸 거짓말 하실래요? 키비 누나와 쟁엽 형이 증언했어요! 피해자가 무언가를 눈치챘다고요! 그건 사기 행각에 대해서였을 겁니다. 가벼운 분위기일 리가 있나요? 이거 왜 딜러랑 차를 한잔하는데? 기회도 안 끝났는데. 어쩔 수 없군요. 다시 전화는 안 하네? 게임을 조작한 거냐고 추궁받았습니다. 그렇겠지. 드디어 진실을 말씀해 주셨네요.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네? 추궁받았지만 저는 발뺌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레이디 김아론도 넘어가더군요. 결국 딜러룸에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니야,
형, 이미 딜러룸에서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카펫의 핏자국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딜러룸에서... 아, 호연 어린이, 아까 저를 믿어주신다고 했잖습니까? 아니, 네가 형이 하지 않았어요 라는 거잖아. 역시 제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에요. 오해가 있어요. 저는 형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을 추궁하는 거라고요. 정말 이렇게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혐의를 뒤집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임수를 쓴 것도, 딜러룸에서 무언가 일어난 것도 형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진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전 게임에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3년 전에도, 이번에도. 드디어 인정하셨군요. 하지만 거기에서 의문이 들었어요. 기호형, 왜 승부 조작을 했죠? 네? 네? 허진호를 위해서 한 거지. 왜 속임수를 썼냐고요? 그거야 카지노의 부흥을 위해. 아니, 그렇게는 간단히 말할 순 없지. 카지노의 부흥,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걸로 뭔가 약속을 받은 게 있는가. 하지만 기호형, 솔직히 속임수를 잘 쓰는 딜러는 아니잖아요? 네? 한마디로 얻는 것에 비해 너무 실속이 없다는 거죠. 기호형도 일개 월급쟁이일 텐데 한 푼 더 받겠다고 위험하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호연 어린이, 많이 받으면은 그럴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돈은 목숨보다 중합니다. 그 말은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해주세요. 역시 숨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말을 계속 빙빙 돌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 결코 아닙니다. 저는 뭐가 아니야? 숨기는 것 따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요, 기호 형이 무엇을 숨기는 것은 분명해요. 형은 분명 무엇을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 그리고 그 반응을 보아하니 말할 수 없게 강제되었다 라고 보는 게 적당하겠군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을 때가 그 거짓말할 때의 반응인가? 허연 어린이, 그 말은 그 뜻입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다는? 아유, 부정할 뻔. 맞아요. 기호형의 그 과장스러운 반응을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함구령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기호형을 협박한 그 사람은... 잠시만요.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죠. 네? 저한테 함구령을 내린 사람은 군인 신사분입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제가평이 기호형을 협박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군인 신사부는 이전 신문에서 밝혀졌듯이 제가 속임수를 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안타깝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거짓말할 때가 아니라 난처할 때 그 이마를 닦는 것이지. 군인 신사부는 자신이 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레이디 김아론을 살인했고 제 속임수 사실로 절 협박한 겁니다. 응? 에? 왜 침묵이 됐어?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하게 되어 정말 송구합니다. 뭐지? 거짓말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소용없어요. 침묵이 답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침묵이 돼버렸지? 계속 발뺌하실 거라면 거짓말이란 걸 직접 밝혀드리죠. 속임수를 담보로 협박하였다. 그 속임수는 2년 전 사건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사건의 속임수를 말하는 건가요? 물론 이번 사건의 속임수입니다. 감이 좋으신 전쟁엽님은 속임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졌기 때문에 레이디 김아론을 살해했다. 하염없이 지당합니다.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네요. 예?
쟁엽 형이 기호 형의 속임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분노로 아론 누나를 살해할 리가 없어요. 자신이 진 이유는 기호 형의 조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밝히면 그만이기 때문에. 만약 쟁엽 형이 패배로 인해 화를 냈다? 그렇다면 분노의 대상은 아론 누나가 아니라 기호 형이었을 테죠. 사기쳤다는 건 본인이 인정했잖아. 이제 말해주세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기호 형! 형이 입을 다물면 형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해요. 제발 말해줘요. 죄송합니다. 제 입이 책임져야 할 대상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것은 기호 형만이 아니다. 그 말은 기호 형이 사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위험하다는 뜻이죠? 사장이 병원비를 대주고 있나? 그런 거라면은 그 당... 뭐랄까 그 감금을 저지르 감금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도 협박을 할 수 있지.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법정이에요. 그 누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안전해요. 어이, 어떻게 그런 말을? 안심하고 증언을. 거짓말이야.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안전하다. 항상 그 말에 속아왔어. 그 때문에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에 속지 않아. 기호 형, 갑자기 왜 흥분하시는 거예요? 역시 믿으려한 내가 잘못이지. 이거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래도 영린을 건드린 것 같네. 내가? 하지만 후회할 시간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해야지. 이럴 경우 밀고 당기기를 더 잘해야 한다는 말씀. 밀고 당기기? 증인이 너무 화가 난 상태면 건드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아. 침묵해서 증인이 진정할 시간을 줘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언가를 숨기는 등 중요한 대목에서는 증인을 추궁해야지. 감정이 표출된 상태라면 드러내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말이야. 저번에 누나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네. 기호 형, 분위기가 확 변해서 무섭다. 잘해봐.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응, 해볼게. 그놈의 법. 법 좋아하네. 그 좋아하는 법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데. 이건 추궁이다. 잠깐만요. 역시 아까 형이 말한 입이 책임져야 할 대상은 가족이었군요. 형, 왜 법을 싫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부당한 피해를 본다면 온 힘을 다해 막아볼게요. 그게 변호사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네? 다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실제로 어땠는지 알아?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는 법이 우리 가족을 올가매고 있더라고. 너도 그럴 거잖아. 이렇게 날 몰아놓고 내게 누명 씌우려는 심상이잖아. 이건 침묵이다. 형, 저는 어디까지나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건 알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 형! 계속 이렇게 가다간 형이 살인범이... 살인? 내가 살인범이라고? 그래, 역시 알고 있었는데. 이거 협박으로 받아들여버리네. 들먹이는 내놈들은 다 똑같아. 그럴 줄 알았다고! 결국 내가 살인도 하고 조작도 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침묵해도 되나? 일단 넘어. 침묵. 그래. 형, 형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형을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고 입막음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전 그 사람을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그만둬. 나는 내가 바라는 건... 형도 결국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털어놓고 싶잖아요. 아니야, 나는... 약속할게요. 오늘이 재판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적법한 법의 절차를 따르게 할 거예요. 아무리 말해봤자 내 대답은 똑같아. 나를 협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 응? 그 사람의 정체 이제 알 것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을 찾았으니까.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생각해봐. 협박당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필요해. 하지만 나는 X카지노의 메인 딜러라고. 나한테 약점 따위 있을 리가 없잖아. 헤이. 잠깐만요. 말을 돌리지 마세요. 형은 분명히 약점을 잡혔어요. 키워드는 돈, 그리고 가족. 돈을 중시하는 발언도 그렇고 형한테 약점이 있다면 역시 생계겠죠. 가족과 생계 때문에 이런다고? 봐도 돈이 연관된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역시 그 병원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끼 삐라먹을 아니라고. 그렇다면 뭐 어쩔 건데? 나를 협박한 사람이 누군데? 누구냐고? 침묵을 통해 올바른 대목을 충공하라. 그 군인 자식이야? 여기서 침묵. 제이비가 여기서 침묵. 날 협박했어? 아니면 여기도 아니지? 기말원?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그랬겠냐고. 걸렸구나. 그렇습니다. 카즈노의 부흥을 위해 형에게 승부조작을 시킨 사람은 직장 상사로서 딜러의 생계를 쥐고 있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카즈노의 사장 마진철입니다. 잘했어 호연아. 설마 거기까지 알아챈 거야? 아니 모를 수가 있나. 저 오빠 사장님,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손수건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저번 재판에서 쓰러지기 직전에 그 철체절명의 상태에서 형은 사장을 언급했어요. 그때는 직장 상사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충성이라기보다는 공포였죠. 형,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돌려놓을 거예요. 진범을 찾고 모든 일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게 할게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 점에 대해선 이쪽도 마찬가지다. 그래, 검사가 말을 해야지 신뢰가 가지. 어? 내가 있는 한 더 이상의 부당한 일은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죄값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하지. 검사 형. 물론 죄값을 받아내는 것에는 네 사기 행각도 포함된다. 도와준 거야, 뭐야? 그러니 안심하고 대답해라. 도와준 거지. 그것이 진실이라면 너는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검사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드디어. 대회 중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저는 즉시 사장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연 변호사님이 추리하신 대로입니다. 레이디 김하로는 저를 딜러룸에 들여 사진이 있었구나. 제가 속임수를 쓰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레이디 김하로는 이전에 저희 X카지노를 취재한 기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카지노를 망하게 하는 일은 손쉽다고 하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애써 분위기를 무마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레이디 김아론에게 건네주었죠. 수면제라고요? 방심하니까 당하는 거야. 사진으로 협박했다고? 네. 언제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에는 제가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외에도 여러 장을 찍어뒀다면서요.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지금 삭제했지만. 왜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사하지 않은 거야? 그 부분이 이상하네. 그땐 여태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딜러룸을 나간 후 급히 사장님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없었지만 스피커에서 사장님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사장실 문을 두드렸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더군요. 그때는 아마 4시였을 거야. 이거는 5분과 30분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패치를 해주길 바라고. 아무튼 16시에 30분으로 대회가 재개됩니다 라고 방송이 나왔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딜러룸에 들어가. 죽였나? 아, 아닙니다. 어? 레이디 기마로는 이미 죽어있었어요. 죽이고 방송했어? 그래서 흘린 피를 닦고 시체를 플레이룸으로 옮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딜러룸의 이목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 딜러룸에서 시체가 발견됐다간 협박받은 제가 의심당할 것이 뻔하니까요. 시체를 옮긴 뒤 휴게실의 신발장에서 레이디 체이비의 신발을 꺼내 피를 묻히고 발자국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급하게 하느라 조잡하게 된 것 같지만. 담당관. 예, 석지웅 형사한테 사진과 문자를 확인하라고 전하겠습니다. 증인, 왜 그런 번거로운 짓을 했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범인이 누군지 짐작이 가서 그러지 않았을까? 피해자도 소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에? 그저 매뉴얼대로... 매뉴얼? 더는 말 못합니다. 저희 가족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왜 이 사람 뭔데 대체? 어? 이게 마술하면서 뭐 마약 미매라도 했나? 다른 범죄랑 연관된 증거는 없었을 텐데. 겁쟁이로군. 할 말은 그게 다인가? 이곳저곳 넘나들면서 간을 보다가 결국 어느 쪽에도 선택받지 못해 파국을 맞는 노예 근성. 마음에 들지 않는군. 그게 네 전부면 됐다. 그게 전부면 애초에 왜 사장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안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정도면 그냥 얘기해도 사장이 넘어갈 텐데. 정말로 그게 전부라면, 사실 그대로라면. 검사, 지나친 발언은 삼가주세요. 아니, 근데 뭐 사장이 의심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혼자 딜러룸에 있다가 살해당했다. 노력하겠어. 사장까지 의심이 안 갈 리는 없지. 저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지만. 아닙니다. 변명일 뿐이군요. 알겠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캐묻지 않도록 하지. 그래도 되나? 지금은 그것이 너와 네 처자식을 위한 길인 것 같군. 처자식 운운하는 걸 보면 벌써 그 주변 조사는 끝내놓은 거 아니야? 그 딜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왜? 처음부터 가져왔어야지. 오... 분위기가 왜 이래? 어쨌든 딜러 62호의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거나요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래, 이건 그거다.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에서 그 경찰이 직접 그 사건 이후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말투였어. 형사, 증거를 제출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수리하겠습니다. 카드를 바꿔치기 한 장면이 찍혀있군. 사진은 이게 다인가? 예, 그거 한 개가 전부예요. 이 사진에서 뭔가를 더 끌어낼 건 없어 보이는데. 뭐 피가 묻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살인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당연하지만. 여러 장을 찍었다고 듣기는 했지만 전송받은 사진은 그게 끝입니다.
알겠다. 다른 증거는? 여기 문자 기록입니다. 이것도 보냈습니다. 이 증거도 수리하겠습니다. 이게 매뉴얼대로 한 대응인가? 요즘 딜러들은 엄청난 일을 하는군. 알겠다. 더는 다른 거짓을 양산하지 않기를 빌지. 보자. 너무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했다. 문 앞에서 대기하겠다. 거기 있었겠네. 그러면 15시 52분 범행은 그 후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딱히 보이는 게 없는데. 사장은 나오지 않았을 거야. 아니 근데 아니 그건 아니지.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되니까. 재판장, 사건이 조금 정리된 것 같으므로 증인 교체를 요청하오. 어떤 증인인가요? 당연히 마진철 사장을 증인으로 입정시키겠소. 허가하겠어요. 그를 호출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소. 아니 왜 부금이 사건 끝난 부금이야. 아마 이 재판을 참관하고 있을 터이니. 이거는 그 사건이 끝나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나와야 되는 부금이잖아. 그럼 담당관, 마진철 사장을 호출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와, 뭔가 일이 팍팍 진행되네. 정신 제대로 차리고 뭐 잊은 거 없지? 웬 잊은 거? 아, 안 그래도 물어보려 했었는데. 뭐지? 석지웅 아저씨, 증거 탐색을 요청해도 될까요? 어? 나? 무슨 증거? 피해자가 찍은 몰래카메라 사진이요. 그건 아까 제출했잖아. 피해자는 몰래카메라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고 했으니까요.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중요한 증거가 찍혔을지도 모르니까 조사해주세요. 하지만 몰래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메모리 카드를 검사하는데. 아니 그거 보면 알잖아. 사진을 보면 알지.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알아낸 것 같거든요. 어? 정말? 몰래카메라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세장실에어 있었을까? 피해자 사진. 여기엔 딱히 없어 보이는데. 뭐 커다란 귀걸이도 없고. 하지만 그 여체의 귀걸이였다면 너무 흔들려서 카메라로는 적합하지 않아. 요런데 끼워놨으니까 이것도 너무 흔들려. 다른 증거가 없을까? 이건 아니지. 이게 그거고. 딱히 사진은 없는데. 처치에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여기 자세히 안 나왔을 뿐. 여기 결국은 단추가 있을 테니까. 사진의 위치와 이 각도, 그리고 몰래카메라의 특성을 생각하면 몰래카메라를 숨긴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목걸이가 있다고? 목걸이를 하고 있었나? 없는데? 목걸이를 제거했나? 그러면 원래 끼고 걸고 있었는데? 몰래카메라는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거기 왜 있어? 엥? 그거 증거도 뭣도 없으면서 우리 아빠 괴롭히지 마. 미안 여기가 아니야. 귀걸이도 안 보이잖아. 그럼 아 반지라면은 그 손깍지를 끼면서 할 수 있겠네.
여기에서는 손이 안 보이고. 그 다음 정답은 반지. 하지만 몰래카메라의 사진을 보면 카메라는 이곳에 있을 게 뻔해요. 사진의 위치와 몰래카메라를 숨긴 반지, 곳은 반지. 이곳밖에 없어요. 반지. 지금 아저씨, 혹시 피해자는 손에 반지 같은 장신구를 끼고 있나요? 맞아. 아니 목걸이는 왜 어떻게 왜, 알았어? 목걸이를 왜 빼는데 그러면? 목걸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확실하군요. 몰래카메라는 바로 반지에 있을 겁니다. 추론의 이유가 궁금하군. 이 사진을 통해 카메라의 위치를 상상해보면 카메라는 테이블 위에 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평범한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들 수는 없겠죠. 너무 티가 나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줄 수 있으면서 원하는 대로 위치와 각도를 변경할 방법은? 그렇다면 그것까지 이것까지 적용한다면 반지가 맞는데, 애초에 그 목걸이도 원하는 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위치와 각도에 넣을 수 있잖아. 반지가 몰래 카메라라면 자연스럽게 카드를 들고 딜러의 모습을 찍을 수 있어요. 하긴 반지가 더 나은 선택이긴 해. 반지구나. 알았어. 그러면 인정합니다. 보겠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 진술을 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받기로 맹세하겠네. 좋아요. 아니 검사가 반말한다고 증인까지 반말을 하나? 내 이름은 마진철세. 직업은 마술사이고 카지노 사장을 겸하고 있지. 존댓말 주입기가 필요한데 이거. 고맙습니다. 증인, 왜 법정에 소환됐는지 아시나요? 아니 판사가 존대하는데. 응? 알고 말고 오늘 재판에 처음부터 참관하고 있었으니까. 돈가스 망치로다가 응? 혓바닥부터.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어. 증인은 딜러 유기호를 협박한 사실이 있어? 그럴 리가 있나? 없어. 없다네. 죄가 있다면 항상 상사로서 열심히 챙겨준 죄밖에 없지. 비싼 병원비를 내주었다 라는 거라면은 이렇게 면피를 할 수 있지. 뭐라고요? 정말 유기호에게 실망했네.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렸다고 해서 나를 팔아먹다니. 하지만 기호 형이 할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로 봐주세요. 기호 형은 자신이 겪고 있던 일을 낱낱이 보고 있잖아요. 그냥 보고한 거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역시 유기호 혼자 벌인 일일세. 답장도 없잖아. 왜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군. 네? 하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물어보지. 내가 답장으로 유기호의 행동을 지시한 적이 있나? 내가 유기호 딜러에게 전화한 기록이라도 발견했나 보군. 증인의 말이 옳다. 증인 쪽에서 유기호에게 연락한 기록은 없다. 그런... 유기호가 카지노의 부흥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우하의 과잉중성이로서 좋아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내 알고 있었다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군. 안타까워. 정보가 없어. 난 그때 카지노에 있지도 않았네. 문자나 전화가 왔는지도 몰랐어. 아니라고 할 증거는 어? 방송했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장실에 들어가려면 카드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카드키는 사장님 혼자 갖고 있고요. 그건 두시잖아. 여기 버젓이 기록이 남아있는걸요?
그래서 그 기록이 몇 시지? 그 분명 두 시. 그 점에 대해 분명히 해야겠군. 재판장, 증언해도 되겠나? 네, 물론입니다. 고맙네. 2시에서 2시에 화장실에서 업무를 봤다. 2시부터 3시에 카지노를 떴다. 방송은? 알겠나. 나는 살인사건과 전혀 연관되지 않았어. 아니, 그래? 말도 안 되는. 아, 아니야. 대체 그러니까 무슨 속셈인지 궁금해서.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갈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호영군 신문하시겠어요? 그냥 그 뭐냐, 매크로로 했다고 둘러댈 셈인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하울링이 설명이 안 돼. 헉! 카지노를 떴다고요? 엔지! 할아버지의 그게는 모순이 숨어 있어요. 마진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4시 이후에 카지노에 없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4시와 4시 반에 역시 매크로라고 방송한 기록이 있으니 매크로라고 덮어 변명할 셈이구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나? 그렇겠지. 네? 네? 재밌군, 재밌어. 이런 느낌이군. 장난쳐서 미안하네. 증언이 장난이야? 이러니까 판사가 그 연극이라도 하지. 이런 세계관에서 어떻게 판사하면서 멀쩡할 수 있겠어. 무슨 일이죠? 증인,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증인의 판사 아니 판사의 판사 판사봉의 그 뭔가 그 장난치는 놈에게는 떼찌빔을 쏜다 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세계관에서는 늙어 주책이라니까. 내 다시 사과함세. 재판의 흥을 돋우려 했다네. 네? 흥을 돋운다고요? 기억나지 않나? 방송에 관한 정보를 준 건 애초에. 나였잖는가? 증인, 장난이 심하군요. 이곳은 법정입니다. 재미나 흥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참그릇을 가리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겠네. 미안하군. 근무장! 아, 철퇴 좀 주세요. 도경 오빠 화를 참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정 못 오게 분노하는 걸까? 그래도 노인 공경하시는 것 같아. 기호 형이 저랬으면 주먹부터 나갔을걸? 지금 사람이 죽은 지를 재판하고 있잖아. 그나저나 역시 꼬마둥이도 제법이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지.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으면 왜 기호 형을 딜러로 채용했는데요? 틀리지 않아서. 야, 듣는 사람 가슴 찢어지겠다. 써먹기 좋으니까 그렇지. 눈이 틀리지 않아서 6.25를 채용한 거라네. 네? 이런. 방금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주겠나? 증언이라면 안 한 걸로 할 수 있지. 좋아, 좋아. 꼬마둥이, 승부해보자고. 승부요? 그래, 승부일세. 지금까지 자네의 추리극은 잘 들었네. 그래서 이번엔 내 추리극을 들려줄까 하는데. 그래,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지. 승부라면 질 수 없어요. 바라던 바입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게임이니까. 승인, 이곳은 놀이터나 경기장이 아니오. 멋대로 일을... 가끔은 괜찮잖나. 들어보게. 자네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사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닐세.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토대로 상황을 정리해보자는 거야. 내 한 번만 부탁하지. 특혜는 이번만이요. 오냐, 이브에 놓여보거라. 고맙네. 좋아, 시작해볼까, 꼬마둥이. 주제는 누가 범인인가 일세.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과열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의도일지도 모르지. 아니, 그럼 시작하지. 아직 선다. 우선 사건 관계자를 나열해보자. 최희비, 김아론, 전쟁혁, 유기호, 그리고 나 정도가 있겠군. 하나씩 짚어볼까? 난 최희비가 범인일 수도 있다고. 아니, 왜 이야기를 굳이 하지? 그냥 네가 내시에 있었니 없었냐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최희비가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당했다. 이 말은 경찰 측의 치밀한 조사와 검찰 측의 세밀한 자료점검 끝에 최희비가 범인이라는 결론이 났다는 것일세. 이걸 긍정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최희비의 피 묻은 발자국. 아이씨, 여기가 아니네. 목격 증언. 당연히 범인은 그녀지 않겠나. 부정. 그 증거와 증언은 전부 반증된 것들입니다. 발자국은 기호형의 조작이었으며 목격 증언 또한 오해로 빚어진 일입니다. 정황 증거지만 넘어갈까? 나도 정황상의 출입뿐이니까. 그렇다면 전쟁협으로 넘어가 볼까? 사실상 전쟁협도 의심스러운 건 매한가지일세. 창문을 통해 딜러룸으로 잠입한 그 행동가지하며 전직 사기 우승자였던 그 전적하고는. 말이 심하십니다. 사과하지, 화내지 말게. 어쨌든 내 추리는 이렇다네. 전쟁협이 딜러룸에 잠입하여 김아론을 살해하고 시체를 플레이룸으로 옮긴 걸세. 그리고 발자국 조작을 해 최희비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럴 리 없습니다. 쟁업형은 시체를 플레이룸으로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지, 아닐세. 그는 딜러룸에 목적이 있어서 잠입했었네. 즉, 딜러룸에는 그가 남긴 증거가 가득할 테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건 현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딜러룸에 관심이 집중되면 전쟁협이 의심받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지. 이건 긍정이지.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전쟁협은 딜러룸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플레이룸으로 시체를 옮긴 거야. 어떤가? 타당한 추측 아닌가? 하지만 쟁협형에겐 동기가 없어요. 동기? 동기야 뭐 복수심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동기는 사실 가장 필요없는 요소라서. 뭐가 어찌됐든 전쟁협은 김아론에게 패했어. 김아론이 자는 사이에 일부러 침입하여 트로피로 그녀를 죽이고 그 외에 자신의 목적인 장부 종이까지 가져갔다. 그리고 최희비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현장 조작을 한 거야. 그런, 전혀 말도 안 됨. 그리고 정황 증거도 있다네. 생각해보게나, 하필 트로피를 흉기로 쓰다니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 트로피는 전쟁협 자신이 과거에 사면패를 했을 때 증여받은 트로피라네. 바로 이거네. 스스로 그 뭐냐, 힌트를 줬네. 왜 트로피를 그걸 흉기로 썼는지를. 맞은 처리. 사면패를 한 자신이 패배할 리 없다. 날 패배시킨 김아론을 자기 승리로 뒤덮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자신의 트로피를 흉기로 사용한 걸 수도 있어. 어때? 말이 전혀 안 되지는 않지? 꽤 맞춘 것이지만 말이 아예 안 되지는 않겠죠. 좋아, 좋아.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아는군. 따지고 보면 지금 결백한 사람은 없어. 사실 김아론도 그래. 극단적이지만 자살의 가능성도 있지.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진 않아. 어떤 이유에선가 김아론은 자살했고 시체를 본 유기호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당할까봐 딜러룸으로 옮겼다. 마치 최희비가 떳떳하지 못해 전쟁협에게 목격당해 도망친 것처럼. 그건... 당연히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겠지.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0%는 아니라는 말이네. 가능성만은 인정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러면 이번엔 6.25를 볼까? 사실 가장 의심되는 건 6.25야. 시체를 플레이룸으로 옮겼고 딜러룸의 흔적을 없애려 했고 체이비의 신발로 발자국 조작까지 했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토대로 보면 사실상 6.25가 범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사실 나도 6.25를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이전부터 봐왔지만 그 거지근성에다 실수하면 미루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마인드에. 말이 심해요! 또 실수했군. 네, 사과하겠네. 잠깐, 화가 났을 6.25는 네, 범인이 넘어가. 아닐 거야.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인재는 아니거든. 난 정말로 6.25가 범인이 아니길 바라고 있네. 6.25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아, 네, 그러시겠죠. 기호형의 인간성은 별로지만 기호형의 인력은 필요하시겠죠. 그 말은 기호형을 지금까지 이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어이, 고용자 아닌 고용주니까. 정말 궁금하군. 오,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배짱 나오는 별거 아닌 말 했는데 그 본성 나오죠? 의심은 좋아. 하지만 그 의심을 표출하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각오는 되어 있는 거겠지, 꼬마둥이? 너무 필터 없이 막 내뱉는 거 아니야? 그랬나? 장난이야. 지금은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증인을 추궁해야지. 하지만 증인이 꽤 흥분한 것 같으니 적절한 타이밍에 침묵을 지키도록 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때로는 침묵하고 필요할 때 추궁을. 잘하고 있어. 빡이 놓으셨다 이거야. 난 정말이지 궁금하다네. 자네는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대체 무엇을 하고 싶기에 그런 실언을 하는 건가? 혹시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건가? 이거 취 협박을. 아니 어잉. 장난일세. 아니, 이게 나 혼자 날뛰어 버렸군. 추궁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침묵이 정답이었나 보네. 네, 좀 흥분한 모양이구만. 하지만 여전히 궁금해. 왜 날 의심하는 건가? 누가 보더라도 6.25가 수상한 건 맞지 않나? 그런데 나를 의심하는 리스크를 진다고. 자네는 너무 몰라.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몰라. 한 시합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정황상 가장 범인에 잘 들어맞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구만. 요즘 꼬마둥이들은 입을 잘 다루지 못하는군. 이해하도록 하겠네. 오히려 궁금한걸. 자네가 과연 돌려 말하지 않고 내 앞에 자네가 생각하는 범인에 가장 잘 들어맞는 그 사람,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을지 말이야. 할 거야. 전쟁협의 범인인가? 혹시라도 죽은 김아론이 범인. 그게 아니라면 6.25인가? 여기맘때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역시 피고인 JB. 이제 슬슬 네 이름이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이번에는 아니면 나 맞이. 걸렸지요? 그렇습니다. 범인은 기호형을 협박해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정확히 말하면 카지노의 사장 마진철입니다. 걸작이군. 재밌어, 재밌어. 너무 그렇게 보지 말게. 꼬마둥이의 젊음과 용기에 감탄하고 있었네. 내가 범인이라고.
잘도 그렇게 말했군. 그렇습니다. 상대할 사람을 상대해야지. 겁대가리를 상실했어. 증인, 협박성 발언은 자제해주세요. 그냥 자제하라고 말하고 끝나요? 반장님. 물론 장난일세. 그저 신기해서 그랬네. 내가 범인으로 지목되다니. 억대의 돈을 만지고 정계에까지 손을 뻗고 있는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오라라라? 꼴라 이거. 어? 카지노 주인이 억대의 돈? 잘 안 된다면서. 역시 뭔가 다른 그 돈벌이 수다 있는 거야. 꼬마둥이,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상상되나? 증인, 협박성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듣지 않았어? 딱히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래 그래, 이제 자제하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 않은가. 저 꼬마둥이도 그 누구나에 벗어날 수는 없지. 그래, 그렇게 이해해주지. 자, 그럼 승부를 계속해볼까, 꼬마둥이? 증인, 더 이상 증인의 놀이에 시간을 할애해줄 수는 없어. 절차를 지키시오. 오해일세, 검사 양반. 나는 이제 그 재판 절차에 따라 증언을 하려는 것일세. 그거라면 괜찮지 않은가? 신문이라면 바라던 바입니다. 좋아, 그러면 일단 동기부터 가볼까. 재판장, 증언해도 되겠지? 좋습니다. 증언해주세요. 화장실에 있었다. 화장실. 문자가 이런 문자 받으면 아니잖아. 어? 무슨 말이야? 화장실에 있었다는 게 살해 동기와 무슨 관계지? 꼬마둥이가 하고 싶은 말은 잘 알고 있네. 전에 자네는 6.25의 동기가 김한원의 협박이라고 했지. 지금 와서 그 동기는 6.25의 상사인 나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나는 그 협박에 대해 금시초문이야. 어떤가? 이 정도면 만족하겠어? 만족할 리가요. 재판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좋아요. 시작해주세요. 화장실에 있는 게 왜 여기서 할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 넘어갈까? 분명 카지노에 있었던 사람 중 할아버지를 목격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 하지만 사장실에 있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여기서 인질을 문자 보냈잖아. NG! 못 봤다고 해. 못 봤다고 하면 모를까. 증인은 무슨 일 숨어 있어요? 재밌겠군. 말해 보게나. 증인은 사장실에서도 협박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기호형의 문자를 통해서요. 그렇군. 그렇다면 6.25의 동기가 곧 내 동기가 되는구만. 네. 기호형은 15시 31분에 피해자가 속임수를 눈치챘다고 문자를 보냈죠. 그 후 15시 52분에 자신을 협박했으며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사장실 앞에서 대기한다고 했습니다. 문자의 내용과 시간을 보면 사건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려주겠나? 자네가 파악한 사건의 진상을. 그러면 설명해보도록 할까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기호형의 첫 번째 문자를 본 증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4시에 방송을 마친 뒤 딜러 루무르가 피해자를 살해한 거예요. 너는 그 비밀 소문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니? 하지만 전설은
4시 15분에 딜러룸에 침입했다고 했다. 그때는 김아론의 시체도 없었고 핏자국이 정리된 상태였지. 그것은 4시 15분 이전에 모든 일들이 처리됐다는 듯. 4시에 방송을 마친 후 15분 안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뒤처리했다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제 딜러룸에 가서 피해자를 기장의 수단이라서 기호 형이 현장을 정리해줄 것이었으니까요.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다시 사장실로 돌아가서 4시 25분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 네? 네? 살해 후 사장실에 돌아와 방송을 마쳤다. 하지만 자네 사장실에 들어가는 조건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 저 조건이요? 문은 열어놓으면 그만이야. 카드키가 필요해. 그리고 사장실에 출입할 때의 기록은 전산상에 보관되지. 그 기록을 직접 읊어주겠나? 2시 그걸세. 내가 사장실에 들어간 기록은 늦게 출근했을 때 2시 단 한 번이야. 내가 4시에 방송한 직후 사장실을 떠났다면 나는 4시 25분에 방송할 수 없었겠지. 방송기기는 사장실에 있으며 나는 사장실에 들어간 기록이 없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아니 왜 그거야? 여기서 연극이지? 응? 밀리는 척 하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 4시에 사장실에서 나간 후 문을 열어두고 닫지 않는다면 열어둔 문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건가? 보안업체도 바보는 아니다. 문이 30초 이상 닫히지 않을 때 비상벨이 울리고 업체에 신호가 가지. 그렇게까지? 물론 그런 기록은 없었다. 그렇다는군. 그렇대. 자, 추리가 파회된 소감은 어떤가? 아니야. 그 표정을 보니 나도 변호사의 재능이 있는 것 같군. 너 천재가 맞니? 그래도 아직 수는 남았습니다. 아직 수는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이럴 줄 알았지? 응? 이렇게 나와야지 천재인 거지. 예를 들어 4시 25분에 할아버지가 마지막 방송을 한 직후 딜러룸으로 가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아니 네가 천재라는 그 컨셉을 지켜달라고. 계속 들어주기 무한하군. 부검 기록을 봐라. 사망 추정 시각은 4시 30분까지다. 5분 안에 살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그 불가능하지는 않지. 컨셉 지켜! 아니, 불가능하다. 전설이 4시 15분에 딜러룸에 잠입하기 전은 사건은 이미 발생한 뒤다. 왜냐하면 전설이 플레이룸으로 갔을 때 피해자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지. 또한 딜러룸의 핏자국은 그가 딜러룸에 잠입하기 이전에 살인이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즉, 4시 25분에 마지막 방송을 했을 때는 이미 살인과 뒤처리가 끝난 상태란 것. 거기까지만 들어주지. 나머지 잠꼬대는 집에 가서 해라. 아니. 검사 양반은 말이 좀 통하는군. 헛소리를 듣기 싫었을 뿐이요. 야, 일어나. 정신 차려. 아니, 컨셉을 지키라고. 왜 지능이 허락했니? 땡! 또 헛소리 한다. 그렇다면 녹음은 어때요? 아니, 왜? 비비통으로 바로 얘기하라고. 4시 25분에 방송은 미리 녹음해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장실에 들어가 방송할 필요는 없어요. 나쁘지 않은 헛소리. 아무 상관없잖아. 아직도 헛소리예요? 헛소리지. 실제 녹음기를 썼든 컴퓨터에서 녹음했든 하려면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런 작업에는 뒤처리가 필요해. 나는 뒤처리를 할 수가 없다네. 자네 말 맞다나 내가 사장실에서 나간 후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면. 궁금하면 확인해 볼 수 있네. 요즘 기술력으로는 녹음 여부 정도는 바로 판별할 수 있지 않나. 음질에 변화가 있을 테니까 말이야. 물론 방송의 분석은 끝난 지 오래다. 녹음한 흔적도 없고 방송 음질 또한 녹음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는데 꼬마둥이? 슬슬 자기 처지를 알아버린 건가?
성숙은 때로 타락을 동반한다는 것이 안타까워. 그 젊음과 용기를 다시 볼 수 없다니 실망이 크군. 아, 지능 하락이 맞네. 정말 안타깝군. 안타까워. 병 때문에 그만 지능이 하락해 버렸어. 계속 증언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내 생각을 정리해서 증언으로 들려주겠네. 정말 안타깝군. 안타까워. 꼬마둥이, 자네의 눈은 마치 마술이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버린 아이의 눈 같단 말이야. 됐네. 4번이네. 이걸로 생각이 정리되었으면 좋겠구먼. 세상에 마법처럼 일이 잘 풀리는 일은 없고 여기는 왜 이렇게 마술처럼 멋있는 장면도 흔치 않아. 이게 끌 필요가 있었을까? 비밀 통로가 나온 시점에서 이미 플레이어는 깨달았을 텐데. 그러니 슬슬 그만두게나. 이 부분에다가 굳이 완해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급으로 갔어야 될 텐데. 아이고, 지능 하락 어떡하니. 야, 왜 그래? 여기까지 와놓고 포기할 거야? 코앞인데? 희비 언니의 판결, 딜러 오빠의 미래 전부 다 네 손에 달렸어.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현실을 직시하게, 꼬마둥이. 자네가 이루기엔 너무 먼 목표일세.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마술도 마법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밝히는 것은 진실.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위일 뿐입니다. 신문하겠습니다. 진실을 제 손으로 밝히고 말겠어요. 좋아요, 호연군.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신문을 시작해주세요. 자, 호연아, 너도 눈치챘지? 이번 증언엔 증인이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 그 소품을 추가해서 증언의 모순점을 파헤치는 거야. 여기 여기 비밀 통로가 있잖아. 왜 클릭이 안 돼 아무것도? 버튼 하니까? 한 번에 사야 되나? 소품 추가잖아. 어딘가 클릭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여기다가 비밀 통로. 엔지! 증인의 극에는 모순이 숨어 있어요. 이거는 그 클릭할 위치를 눈에 띄는 뭐 그림이든 뭐든 그 뭐 옷장이든 그거를 해놨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클릭 그 잘 모르 기억 안 나는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무지성 클릭으로 하게 만들면 안 되지. 할아버지 알고 계시잖아요. 카드키 없이 딜러룸과 사장실을 왕복하는 방법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카드키 없이 딜러룸과 사장실을 왕복한다고? 그럴 순 없다. 사장실의 보안장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안업체에서 들여온 장치를 쉽게 뚫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아니요, 단순히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마술이죠. 뭐? 문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장실과 딜러룸을 잇는 비밀 통로가요. 뭐라고? 비밀 통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사장실에 숨겨진 문을 통해 딜러룸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거기까지 알고 있었군, 꼬마둥이. 네, 당연하죠. 그 문 내가 찾아낸 거다. 잠깐.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군. 평범한 카지노 건물에 비밀 통로가 있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걸요? 언니가 마술 공연장을 짓다가 카지노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는 했는데, 뭐 사장님 본인한테 확인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추측대로일세.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만 비밀 통로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겠네. 그렇겠지. 비밀 통로가 있다면 범행 과정은 단순해요. 4시에 방송을 한 후 비밀 통로를 이용하면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피해자를 살해한 후 다시 비밀 통로를 이용하면 출입 기록이 남지 않게 사장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후 4시 25분에 마지막 방송을 끝낸 겁니다. 비밀 통로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하겠지? 내가 자네를 얕잡아 봤었구만. 인정하겠네, 꼬마둥이. 네, 자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직일세. 네? 비밀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곳은 어디까지나 진열장의 뒤쪽 공간이지. 자네, 실제로 그 진열장을 넘어보았나? 아니요. 직접 넘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쪽 트로피를 치우고 틈새로 이동한다면... 그래, 어떻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지. 진열장의 높이는 내 키의 두 배를 넘어. 할아버지는 마술사잖아요. 무슨 마술이라도 써서... 웃으라고 한 얘기겠지. 마술사는 마법사가 아니야. 예컨대 공중부양 마술을 하려면 대규모 장치들이 필요해. 그런 좁은 공간에서 진열장을 넘는다. 어림도 없지. 그렇다면 공중부양은 아니더라도 단순히 진열장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재밌군. 그렇다면 알려주게. 내가 어떻게 진열장 위로 올라갔다는 말인가? 이거는 좀 창의적인 걸로 바꿔야 됐어. 굳이 접사다리 개그를 넣으려면 다른 데 했어도 됐잖아. 뭔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는 그건 그런 그 트릭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장실에 있던 사다리인가? 이것도 예상했어? 꼬마둥이가 머리는 잘 굴러가는군. 좋아. 내가 비밀 통로를 통해 사장실에서 딜러룸으로 이동했다고 쳐보자고. 내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딜러룸에 가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 후가 문제야. 알다시피 사장실의 출입 기록으로 인해 나는 사장실의 정상적인 루트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렇다면 딜러룸에서 사장실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지? 책상에서 올라가면 되잖아. 똑같죠. 사다리를 이용해 건넌 후 비밀 통로로 이동하면 사다리도 그냥 들어올리면 되잖아. 아니지, 아니야. 분명 나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진열장을 간신히 넘어갈 수는 있었을 터이지. 하지만 사다리를 이용했다면 사다리는 진열장 뒤쪽에 남게 된다네. 그 진열장을 넘을 때 사다리를 같이 가져간다면? 그 무거운 사다리를 진열장 너머로 같이 가져간다? 무리지, 무리야. 아니, 그 정도로 무겁진 않아. 젊을 때 나라면 가능했겠지만 쇠약해진 내 몸으로는 힘들지. 그건 당신 주장이고요. 확실히 구조상 사다리를 갖고 진열장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사람 몸이 충분할 수 있다면 사다리도 가능해. 그렇다면... 그래! 진열장의 특성을 이용하면 사다리 없이도 진열장을 오를 수 있어요. 유리문을 열고 난 그 선반을 밟았다? 진열장의 특성이라고? 네! 진열장은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층을 계단처럼 한층 한층 밟아서 올라간다면? 그건 가능은 한데. 진열장의 층은 유리로 되어 있어. 그 얇은 유리가 성인 남성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구만. 역시 아닌가? 진열장의 높이는 어림잡아도 4-5미터는 된다네. 높다.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야. 정말 내가 유리를 밟아서 올라갔다고 해도 결국 발자국이 남았을 테고. 전에도 조사했으면 알겠지만 진열장은 깔끔했지. 평소에 청소를 하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면 돼. 어차피 유리라서 안 되지만. 끝! 자, 이제 알겠나. 마법사가 아닌 이상 그 진열장을 통과할 방법은 없어.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네. 끝! 그러면 다시 증언해보도록 할까? 재판장,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증언해 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무난한 사다리를 집어넣었구나. 네, 기꺼이 정리해 주도록 하지. 다시 돌아오는 거에 어렵게 하고 그냥 다시 진열장을 넘어가는 거는 그 딜러 대기실에서 화장실에서 대기 그 딜러룸으로 넘어가는 거는 일부러 그 편하게 만들었어. 갈리비 왔다. 애초에 사고라면? 이 정도인가?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군. 여거에 그게 있었을까? 딜러룸이 딜러룸 이거 진열장 위에 올려져 있었다면은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죽일 수 있어. 그건 사고였을지도 몰라. 그러면 애초에 그 중에 떨어뜨리는 것도 실수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6.25는 6.25의 증언도 이렇게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떨어뜨렸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6.25가 딜러룸에 왔을 때 그냥 죽어있는 시신과 떨어진 떨어져서 피가 묻은 그 뭐냐 그것만 남았고 그걸 닦은 거는 6.25고 벌써 포기했나? 안타깝군. 좀 더 나를 즐겁게 해주길 바랬는데. 야, 너 또 진흥하라. 안 돼. 아, 깜짝이야. 지금 눈 감고 기도할 때야. 어떻게든 해야지. 떨어뜨리기만 해도 떨어뜨린 건 사고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증언과 모순되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그건 그런 것 같지만 아까 할아버지 반응 기억 안 나? 반응? 반응이 있었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알고 있었군 꿈해둥이. 저 할아버지는 네가 비밀 통로 얘기를 꺼냈을 그렇지, 때 비밀 통로를 이용한 건 맞아. 오늘 처음으로. 그래서? 그래서는 뭔 또 그래서야. 비밀 통로가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말이잖아. 그것도 할아버지한테는 꽤 결정적인 증거였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당황했겠지. 누라가 해주네.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틀리지 않았어. 아픈 사람 붙잡고 일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할 건 해야지. 그래, 아파서 그래. 원래는 천재가 맞는 거야. 그렇지만 정말 탐정 수첩을 아무리 뒤져봐도 증거와의 모순점이 정말 없어. 정 증거와의 모순점이 없다면 증언과의 모순점을 찾아봐. 그런 게 있었나? 증언과의 모순점? 알았어, 해볼게. 그래, 그래야 내 부하답지. 지금은 어쩔 수 없구만. 부하라고 해도 배웠어. 사이에 누군가가 이사해서 자는 그녀를 트로피로 때렸다. 하지만 말했듯이 넘을 방법은 없다. 돌아올 방법은 없으니까 돌아올 필요는 없다 라고 그 제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다. 뒤녀장 뒤에 있는 것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건가? 트로피 왠지 진열장 뒤에 있는 것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 엔지! 할아버지의 그... 뭐? 내 증언은 완벽하다네. 억지를 부릴 셈이라면. 억지가 아닌데요?
억지가 아니라면 뭐지? 증인은 딜러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딜러룸에 가지 않고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수 없었을 텐데. 아니죠. 적어도 증인은 비밀 통로를 통해 딜러룸의 진열장 뒤까지는 갈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진열장 뒤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없다면... 아! 그런 것인가? 뭐야? 왜? 왜 네가 모르니? 네, 증인은 진열장 뒤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트로피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요. 위치상으로 딜러룸의 의자들은 진열장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딜러룸 사진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또한 카펫의 핏자국도 의자 옆에 묻어 있었죠. 그렇다면 단순히 트로피를 떨어뜨려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틀렸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얘기일 뿐이지. 아니, 이론상으로 되잖아. 피해자는 고정된 관역이 아니다. 단순히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안 움직이잖아. 아니죠.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관역만큼 범인에게는 딱 좋은 목표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딜러룸에는 의자가 여러 개 있다. 즉 증인은 피해자가 어느 위치에 앉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듯. 그냥 보면 되지 않나? 진열장 뒤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트로피를 떨어뜨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다리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올라가서 보면 되지 않나? 제일 볼만하면 건 이거지? 여기에는 없어. 문자로는 알 수가 없어. 창문에 반사됐나? 창문에 반사됐다면 볼 수 있지. 관리 없나? 현장 사진은 의미가 없지. 그거야말로 틀렸죠. 진열장 사이에는 틈새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뭐 그냥 설명해 주면 됐지. 여기서 설령 틈새가 없었어도 키가 큰 증인은 그래. 사다리에 올라서 피해자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요, 검사. 실제로 트로피를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건가요? 트로피의 재질과 무게, 높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오. 즉사가 아니더라도 응급처치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마찬가지겠지. 그렇습니다. 꼬마둥이가 제법 날카롭군.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진열장 뒤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다는 걸. 할 수 없군. 하지만 하진 않았다고.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으면 돼. 했다는 것을. 드디어 됐다. 반응은 했어. 하지만 했다고는 하지 않았어. 우리의 승리야. 잠깐. 착각도 유분수지. 왜 그쪽의 승리지? 네? 방금 다 인정했잖아요. 가능하다고. 나는 어디까지나 진열장 뒤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걸세.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트로피를 떨어뜨려 피해자를 살해했냐는 건 다른 문제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나? 장갑을 끼고 있긴 않지만은 뭐 당시에는 꼈을 수도 있지. 트로피 지문은 검사 안 했나? 안 했으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입증할 수 없다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지.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놀라웠네, 꼬마둥이. 정말 뛰어난 실력이야. 장차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어. 법정 기록을 다시 보자. 이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진짜로 했느냐 했냐는 증거 그런 게 있을까? 이거는 왜 하울링 얘기가 안 나오지? 이거는 여기 왜 여기 하울링에 대한 기억이 안 나왔을까?
스티커가 부착되었던 흔적이 있다. 이게 아직 사용되지 않은 증거야. 그래서 마무리하려 한다네. 으흠. 아무래도 아. 이 증거를 제출해야만 할 것 같아. 고마워라. 제출해주는구나. 아, 이게 예. 제출해주지 않았으면은 하마터면 놓칠 뻔했잖아. 네? 네? 자꾸 무슨 말을... 증거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검사 양반, 사건 당일에 첫 번째 방송을 틀어주겠나. 방송 말이오? 그래, 그 방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다네. 바로 재생하도록 하겠어. 뭐야? 상황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파울링을 증거로 쓰겠다고? 30분으로 대회가 종료됩니다. 어? 이거 파울링이 들렸던 이상하리만큼 컸던 방송이었지? 이 녹음 기록은 저희도 들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건 없었다고요. 보채지 말게 꼬마둥이. 다시 한번 더 크고 느리게 들어주겠나? 알겠소. 배경에 깔리는 무언가? 들었어? 들은 것 같아. 분명 방송 도중에 잡음이 끼어 있었어. 비명과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증인, 그런 게 있었나? 난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지만 뻔하지 않은가. 꼬마둥이가 말한 대로 신음과 파열음이 방송에 녹음되어 있었지. 비명이 아니라 신음. 그러고 보니 신음과 파열음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과정이 녹음된 것 같군. 살해당한 과정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 방송 내가 녹음한 것이구만. 이게 어떻게 녹음이 되지? 아하, 그렇다면 입증된다네. 내가 사장실에서 방송하던 딱 그 시점에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 말이야. 아니 그게 왜 녹음이 되냐고. 네? 에? 뭐야? 이게 말이 돼? 피해자가 딜러룸에서 살해당하던 시점, 증인은 사장실에서 방송하고 있었다. 아까 말했듯이 진열장 뒤에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네. 하지만 난 그때 사장실에 있었어. 그야말로 완벽한 알리바이 아닌가. 사장실에서 딜러룸에 있는 피해자를 죽일 수는 없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방송은 사장실에서 했는데 대체 왜 딜러룸에서 발생한 소리가 녹음된 거죠? 자네가 말했잖는가. 두 방은 비밀 통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도 평소에는 비밀 통로가 닫혀 있었을 거잖아요.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야겠군. 방송할 때는 비밀 통로가 열려 있었지. 뭐라고요? 대체 왜? 나도 잘 모르겠군. 우연이려나? 그냥 뭐 그땐 열고 싶었겠지. 증인, 우연이란 말은 용납할 수 없어. 비밀 통로를 열어둔 이유가 무엇이오? 그렇게 묻는다면 이실직고 해야겠지. 미안하네. 사실 딜러룸을 훔쳐보았어. 유교가 보낸 문자를 보니 유교도 김아론도 걱정돼서 말이지. 속임수를 들켰다니. 충분히 직장 상사로서 녹음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나? 그리고 사장실로 돌아와 방송할 때 문을 닫는 것을 깜빡 잊은 걸세. 깜빡 잊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틀림없이 일부러 녹음한 것이겠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고집이 세군. 그런 억지는 받아주지 않겠어. 일부러 녹음했든 어떻게 했든 살인 당시에 나는 사장실에 있었네. 결국 나는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그런... 아, 그렇다면 그겁니다. 진열장 뒤에서 트로피를 떨어뜨려 살인하는 동시에 큰 소리로 외쳐서 방송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너무 흥분했어, 자네. 딜러룸에서 외친 소리가 사장실에 있는 마이크에 닿았다는 논리가 스스로 납득이 가나? 마찬가지로 딜러룸에서 있는 소리랑 녹음된 그런
그 비슷하게 뭐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 마이크를 가져온 겁니다. 마이크를 가져와서 방송과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한 거예요. 괜찮은 줄이야. 하지만 현실엔 맞지 않는군. 전에도 봤듯이 우리 사장실의 마이크는 유선이야. 딜러룸까지 끌고 갈 수 없지. 그런... 게다가 만약 마이크가 무선이더라도 얘기는 변함없다. 살해 현장에 마이크를 가져갔다면 살해 과정은 더 큰 소리로 녹음됐을 것이다. 방금처럼 크게 틀어놓지 않아도 들렸겠지. 그런... 이걸 어떻게 했겠지? 이거는 꽤 실망이야 꼬마둥이. 훌륭한 트릭인 걸. 호연아. 좋아. 내 양보하겠네. 오. 내 이 나이를 먹고 나니 깨달은 게 있어. 어른이 되면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 이거 증거도 갖다 주고. 양보? 무슨 뜻이오? 재판장. 증언해도 되겠나? 증언도 네, 스스로 해주고. 허가합니다. 아유 고마워.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그냥 증거 제출까지 안 하고 끝났으면은 그냥 무 그냥 체입이 무죄 받고 끝났을 텐데. 늙은이는 이쯤 하고 물러나 주도록 하지. 진범은 못 잡고 끝났을 텐데 너무 고맙다. 대체 어쩌려는 거야? 아. 뭐야, 이걸 어떻게 부정하지? 그래.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진상일세. 이 가능성을 어떻게 부정한다? 이 가능성이 부정하지 못하잖아.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했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걸세. 꼬마 동이 받아들여야 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네 피고인인 체이비도 그리고 이 사건에 얽힌 전쟁협도 유기호도 범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악마의 유혹이구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겠나? 안 돼. 유기호를 가만둘 리가 없잖아. 증인, 유도성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늙은이가 주제넘게 초혼을 해버렸군. 방금 한 말은 잊어주게나. 야, 너 저런 말에 넘어가는 건 아니지? 여기서 체이비가 오케이 하고 받아버리면 변호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체이비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겠지? 그런 증거가 있나? 하고 있어 없다는 이거를 아직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에서는 분명히 하울링이 없었다. 16시 25분에는 그거를 지금 써먹을 방법이 없는데 이거랑 요거를 뭘까? 지금 의심하는 증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사고였다고 해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과 모순되는 점이 없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능력이 여기까지라면은 이게 정답이긴 하지. 야, 내 말 안 들려? 안 돼, 지능 하락 안 돼! 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냥 편해지고 싶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힘에 부쳤다. 어두운 눈앞에 어둠이 아른거린다. 꼬맹이, 어쩔 거지? 저 사고였다는 증언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이 사건의 진상은... 안녕하세요. 형사 석지웅, 지금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올 때마다
분위기가 왜 이래요? 지금 저쪽하고 놀리는 거죠? 지웅아, 살인사건 재판이야. 아우, 하겠니 그러면? 어? 응? 분위기가 좋겠냐고? 응? 뭐 피자 파티라도 할 것 같니? 됐다. 무슨 증거지? 네, 꼬맹이가 요청한 피해자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있었구나. 정말 피해자의 반지가 몰래카메라였어요. 오, 저거 봐. 틀림없이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쓰려면 써먹으려면 뭔가 찾아내야 되겠지? 야, 왜 이리 정신을 못 차려? 머리 아파. 사진을 봐주세요. 데이터가 날아가서 힘들게 복구한 데이터가 왜 날아가? 그 지웠나? 데이터예요. 사진은 두 장뿐인가요? 네, 그거 두 개 복구한 것도 기적이라고요. 그렇군요. 증거품을 수리하겠습니다. 음흠. 첫 번째 사진은 딜러룸에서 진열장을 찍은 사진이다. 두 번째 사진은 상황을 보아하니 트로피에 맞은 직후에 찍힌 사진이군. 어떡하지? 이걸로 모르겠는데. 트로피 바로 뒤에 아무래도 트로피에 맞은 충격으로 카메라 버튼이 작동된 것 같소. 하지만 딱히 이걸로 판별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군. 당연하네. 그깟 사진에 무슨 증거가 남아있단 말인가? 지금 볼 수 있나? 아니네, 아직 추가가 안 됐네. 중요한 것은 변호 측의 의견입니다. 호영군, 그 사진에 특별한 증거가 있나요? 첫 번째 사진을 주목해야 될 텐데. 호영군? 야, 얘가 진짜 눈을 안 뜨네. 야, 정신 차려. 세상이 새하얗다. 그렇다가도 어느샌가 빨갛게 변했다. 그리고 다시 하얗게. 세상이 여러 색으로 물드는 것이 반복되었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이대로 쓰러지고 싶었다. 그러면 찢어질 듯한 이 두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편해지고 싶었다. 너 그러다가 또 그 다중인격이 하나 늘어나는 거야. 야, 너 괜찮아? 애초에 그 인격 정체성 인격 해리는 자기 그 방어를 위해서 생겨난다고들 하니까. 나는 졸려서 잠을 자듯 당연하게 그대로 쓰러져 이면 안 되지? 야, 책상에 얼굴 받고 뭐해? 잠깐. 왜 이 부분은 더빙이 없어? 나는 목소리가 들린 것으로 고개를 들었다. 너 악몽? 응. 결국 본체인 나를 차지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뭐라는 거야? 돌겠네. 에? 내가 너로 하는 행세를 한다고? 내가 바로 영화를 그, 얼마나 본 거야? 잃어버린 내 지능이니 혹시 네가? 네 취급받는 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 줄 알아? 난 그저 찌꺼기일 뿐이야. 찌꺼기? 아니, 어쨌든 그럼 넌 날 찾아오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두 번째 인격에 첫 번째 인격을 뺏는다? 진짜 진부한데. 현실도 그런 줄 알았어? 아, 맞다. 지금 재판 중인데 빨리 일어나야. 내가 더 여기서 나가고 싶거든. 어떻게 나가는데? 뭐, 네 머리가 꼬여서 여기에 온 거니까 두통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풀어야지.
나를 없애고 싶은 게 아니면. 역시 지능이 반쪽 그 뭐냐 그 반분할 그 반쪽알이 그 뭐냐 어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약간 반쪽이 나가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난 천재였는데. 난 천재가 맞아 역시. 문제? 아 설마 마진철 증인과의 재판을 말하는 거야? 그래 거기까지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난 널 부른 적이 없다니까.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게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네 머리가 멋대로 터져서 날 불러놨으면서 뭔 헛소리야? 아니면 나 매기는 거냐? 아니 그... 빨리 그 늙은이 범죄나 밝히고 끝내자고. 아니 네가 재판 상황을 어떻게 알아? 네가 아니까. 난 네 찌꺼기잖아. 혹시나 묻는 거지만 이 사건이 사고라든가 그런 헛소리에 넘어간 건 아니겠지? 그게... 생각을 좀 해봐. 그 늙은이는 방송에 살인 과정이 녹음된 것을 최대한 숨기려 했어. 그리고 그게 공개되자 갑자기 이 사건이 사고라면서 타협하자고 말을 바꿨고. 어허. 갑자기 타협하자는 사람의 심리가 뭐겠어? 지가 쫄리는 거야. 몰랐지? 아유 몰랐네. 머리만 아팠어도 역시 난 천재였는데 반쪽아리가 나서 그래 지능이. 입만 살아서. 그럼 시작한다. 뭐를? 한 번만 설명할 테니 우리 유능한 최연소 변호사님은 잘 받아 적으세요. 뭐? 나도 할 수 있거든. 꼴에 객기를 부리네. 방향은 내가 제시해 줄게. 너는 떠오르는 생각만 짜맞춰서 말해.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이 맞는지 판단해 줄게. 알았어? 그래. 그 방송을 함으로써 방송을 해서 피해자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고 네가 신문한다? 변호사는 나거든. 내가 신문할래. 네가 날 신문할 수 있겠어? 아이씨. 알았어. 내가 해준다. 자존심은 있어서. 그러면 어디부터 설명해야 네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자문자답. 다 알지만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자고. 초점은 늙은이의 대전제에 둔다. 그 할아버지가 범인이고 어떠한 트릭을 사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두는 거지. 그런 점에서 처음으로 할 증언은 이번 범행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야. 더 정확히 말하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당시 누가 관계되어 있었는가. 어때? 할 수 있겠어? 관련 키워드들을 모은다.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클릭하자. 모든 키워드를 연상했다면 자동으로 증언 단계로 넘어간다. 누가 관계되었는가에 라는 주제에 관련된 인물 키워드를 클릭해서 연상해보자. 인물을 클릭하자. 어떻게? 그러면? 확인. 일단 카지노에 있었던 모든 인물을 연상해보자. 피해자인 김아론, 딜러 유기호, 피고인 최희비, 전쟁혁, 마진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희비고 범인은 마진철이지. 응? 아니 이거를 이거를 더블 확인하면은 왜 안 돼? 아 피해자가 시졌구나. 범인은 마진철이야. 이번 범행에 관계된 사람은 마진철 증인과 피해자 김아론이야. 그래 맞아. 늙은이의 살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그 둘이야. 설마 여기까지 와서 범인과 피해자를 고르기 어려웠다고 하지는 않겠지? 아니 나는 재판의 피해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건 평범한 사건은 아니야. 그 중2병 할아버지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어. 왜 특수한가? 마술사 마진철 확인. 마진철은 마술사이잖아. 카지노 그리고 마술사. 마술사는 트릭을 사용하지. 마술사였던 그의 성격상 마술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래, 그 할아버지는 마술, 즉 어떤 트릭을 이용했을 거야. 그러면 그걸 알아내야 하는데 확실한 사실만은 인정하고 가자고. 전제를 깔아야 추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는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중2병 할아버지는 살해 당시에 어디 있었지? 이건 마진철 플레이룸, 딜러룸, 화장실. 화장실에 있었지. 피해자가 딜러룸에서 살해당할 때 마진철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있었지. 그 두 장소로 있는 것은 비밀 통로. 아니 여기 클릭해야지. 그래, 방송을 할 수 있는 곳은 거기뿐이니까.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디 있었어? 아니 그렇게까지 내 지능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여기 있잖아. 범인과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자, 방송에서 이 키워드를 연상하면은 떠오르는 게 없나? 딜러룸에서 연상하면은 아잉 마술살인 원격살인. 그래, 그렇지. 그 할아버지는 사장실에서 딜러룸에 있던 피해자를 죽였어. 원격살인이지. 어떻게 된 걸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해. 살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흉기는 무엇인가. 방송할 때 이루어졌지. 중절룸에는 트로피가 있었어. 살인은 방송을 하던 타이밍에 일어났어. 트로피가 흉기. 그래, 맞아. 살인은 할아버지의 방송과 동시에 일어났고 흉기는 트로피지. 대체 어떻게 방송하면서 트로피로 피해자를 죽인 것일까? 상상도 되지 않는걸? 범인이 다른 사람이고 우연히 방송하는 시간대에 살인이 일어났다면 모를까? 우연이 아니니까. 농담이지? 방송할 때 살인이 일어나 알리바이로 증명해 주었다. 우연이라면 참 기막히지. 우연이 아니란 거지? 그렇지, 의도된 것이지. 그러면 역시 방송하던 타이밍에 원격 살인을 한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방송은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 그 타이밍에 맞춰 살인한 거라고? 아니지. 아니, 방송으로 살인을 했으니까 이게 그거 아니야? 더 심플한 결론이 있잖아. 발상을 역전해봐. 설마? 방송으로서 살인이 이루어졌다. 그래, 이 트릭의 실마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방송은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한 셈이지. 하지만 방송으로 사람을 죽였다니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마술이지. 생각해봐, 방송이 현실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음파라는 것이다. 연상, 소리, 스피커, 진동이다. 방송은 스피커에서 나온다. 이 스피커는 진동이 강하다. 그래, 방송은 음성 정보야. 매개체도 없이 마법처럼 나올 수는 없지. 방송은 스피커에서 나왔고
스피커는 진동이 심하다. 이 정보를 그 할아버지가 몰랐을 리가 없어. 분명히 이를 이용한 거지. 그래, 사장실에서 강한 진동으로 스피커가 떨어진 흔적이 있었지. 그 영감은 틀림없이 거기서 영감을 얻었을 거야. 하지만 스피커가 떨어진 건 오래전 일이야. 게다가 이번 사건은 계획 사건으로 보기는 힘들잖아? 트릭을 미리 착안해두고 좋은 타이밍에 써먹은 거지. 하지만 어떻게? 전혀 감이 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봐. 이 스피커가 찍힌 사진 기억나지? 응. 그대로 보고 증언해봐. 이 사진에 찍힌 그대로를. 진열장 위에는 그 뭐냐 트로피가 놓여있고 그 뒤에 스피커가 달려있다. 그래, 진열장 위에는 흉기를 포함한 트로피들이 줄지어 서있고 그 뒤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딱 그 하라범이 엄청 두근두근할 것 같은 멋진 범행 환경이네. 그 하란 대로 확인했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넌 상상력이 빈곤해. 선입견이 발상의 확장을 막고 있잖아. 스피커와 관련된 일을 떠올려봐. 아직도 모르겠어? 스피커와 관련된 일? 그러면 먼저 사장실의 스피커가 진동이 너무 심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사장실에서 사건 당일에 방송 녹음을 들어보니 음량이 너무 컸었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대로 증언하면 돼. 뭐? 이것만 갖고 증언하라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마술이야. 마술에 속지 말고 본질을 분석해. 일렬 굉장히 탈이네.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게 진동할 뿐이라 방송할 뿐이라 음량이 컸던 이유는 딜러룸에서의 살인을 가능케 한다. 마술인 여기 없는데? 뭐지? 살인을 녹음할 뿐만 아니라 스피커 진동의 영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바로 그거야. 방송 음량이 컸던 것은 녹음하려던 부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 스피커의 진동을, 즉 물리적인 영향을 최대화한 거지. 이제야 머리가 좀 돌아왔구나. 아니, 하란 대로 확인했는데 솔직히 진동을 최대화해서 뭘 한 건지 모르겠어. 아니, 모르면 어떡해. 우파 신공이라도 써서 트로피를 밀었다는 거야? 비슷하지. 한참 멀었군. 사건들을 개별로 보지 말고 연결해봐. 흉기는 너도 알다시피 그 이상한 트로피야. 하라범은 스피커의 진동을 어떻게 이용하여 트로피로 살해한 걸까? 먼저 흉기에 대해 알아봐. 트로피는 연사. 모양이 이상한 것을 제외하면 사슬이 싱싱 감겨있다. 외지를 연결시키는 로또는 사슬이다. 그래, 평범한 트로피지만 사슬을 통해 스피커와 연결된다면 얘기는 달라져. 네가 직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답이야. 조각은 이미 다 갖춰져 있어. 지금까지 네가 연상한 모든 정보와 증언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증언해봐. 하라범이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죽일 수 있게 만든 그 트릭의 전모를. 그게 정말 가능한가 싶은데 이제 와서는. 트로피의 사슬을 스피커에 감아 기울인다. 방송으로 그 진동이 울리면 아니면 스피커가 울리면 진동일까? 그렇게 한 게 맞나? 진동 울리는 게 맞구나. 바로 이해되지? 이게 정답. 울리면이 아니라 발생하면이 아니? 발생하면으로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 그 사진만 봐도 보이잖아? 알았으면 그만 가. 어? 가보라고? 잠깐만, 사진은 무슨 말? 아, 그리고 고마... 야, 너 좀 일어나 보라니까.
잠깐이었지만 내 천재적인 지능이 돌아왔었어. 어? 일어났네? 말 잘 듣네. 어, 일어나니까 머리가 상쾌하다. 뭐? 진짜 잤어? 비슷해. 아니, 그건 아니고. 호영군, 몸은 괜찮아요? 네, 멀쩡해요. 뭐 트랜스 상태라고나 할까?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역시 재판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재판을 중단한다면 이쪽도 곤란하네. 그것보다는 빨리 이 재판을 끝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만. 빨리 사고로 끝내고 싶겠지.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입니다. 호영군,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네, 고마워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죠. 석지웅 형사가 가져온 그 사진에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는 증인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야, 왜 정말로 그런가? 근데 트릭을 안 한다고 해도? 바로 알려드리죠. 증인은 사정실에서 방송을 통해 원격 살인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만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자세히 설명해라. 원격 살인이라고? 네! 과연 전직 마술사다운 방법이죠. 어떻게 방송과 살인을 한 번에 할 수 있었냐가 가장 난관이었는데 그건 아주 간단했어요. 살인의 트리거 자체가 방송이었던 거죠. 뭐? 진열장 위에 트로피를 기울인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트로피의 사슬을 스피커에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 이해했어. 방송이 울린다면? 방송으로 인해 스피커가 진동하여 사슬이 풀려 트로피가 떨어지겠죠. 뭐? 난데없군. 그 트릭은 인치에 맞지 않아. 그래, 예를 들어 트로피를 정확하게 피해자 머리 위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트로피가 매달린 상태라면 좌우로 흔들리기 쉽다.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증인은 트로피가 어디로 떨어질지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옆에 트로피가 받쳐주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으로 흉기는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는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흉기가 원래 있던 장소에 딱 트로피 하나가 들어갈 공간이 남아있죠. 이 사진은 이거는 지금 일부러 그 법정 기록에 안 넣어둔 건가? 너무 빨리 알아챌까봐? 정말로? 그런 방법을... 증인은 이 방법으로 트로피가 어디로 떨어질지 조준할 수 있었어요. 검사 양반,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아닌가? 그것은 꼬마둥이의 망상일 뿐이야. 망상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 트릭은 너무 위험해. 피해자 머리 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트로피를 둔다. 누군가에게 목격당한다면 내가 범인이란 것을 증명하는 꼴이야. 목격당할 일이 없잖아. 그런 위험한 짓을 내가 할 리가 없지. 아니요, 애초에 딜러룸은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누군가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 말 돌려주지. 딜러룸이라면 당연히 딜러인 유기호가 드나들 것 아닌가.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 다시 돌려드리죠. 모두 보고 문자로 확인해주세요. 기호형은 사장실 문 앞에 대기한다고 했어요. 증인은 기호형의 위치를 파악한 후 트릭을 실행한 것 아닌가요? 뭐 우연히 목격당했더라도 증인은 기호형의 입막음을 할 수 있었죠. 또한 이 트릭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트로피를 기울여 놓은 후엔 사장실로 달려가 방송을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들킬 걱정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다 공상일 뿐이야. 소설은 재미있었다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트릭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밖에 없구나. 뭐라고? 실행됐다는 것만 확인하면은. 네, 증거는 지웅 아저씨가 가져온 두 장의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묶여 있던 사슬이 뒤로가 있어. 그냥 보았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이 트릭의 전모를 알고 나니 뚜렷한 증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아, 바로 들어보도록 하지. 예. 이거를 또 이거 그거는 좀 그렇 너무한 것 같아. 이 트릭
여기 법정 기록에 이걸 안 넣어줬잖아. 이 증거 사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어. 이건 조금 낭랄했어. 이거 사슬이야. 그렇습니다. 증거는 트로피의 사슬입니다. 트로피의 사슬이라고? 네. 트로피는 쟁엽형의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사슬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대답해라. 사슬이 대체 왜 증거가 되는 것이지? 사진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부자연스럽게 사슬이 위로 솟아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확실히 그렇군. 몰래카메라의 사진을 보면 트로피의 목에 사슬이 묶여 있었다. 목에 감겨있던 사슬이 풀려있는 것 자체도 이상하군. 그게 뜻하는 바는 누군가가 사슬을 움직였다. 네! 사슬이 트로피보다 더 위에 있는 이유는 떨어지던 시점에 이미 사슬이 트로피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슬이 트로피보다 높은 위치에 걸려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진열장보다 더 높은 곳에 사슬을 매달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스피커. 네, 사슬은 스피커에 걸려있던 겁니다. 이것은 스피커의 진동을 이용한 원격 트림이 실행되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트릭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비밀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진철 할아버지? 범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젠장! 감히 내게! 감히 나한테! 전 갓나라기가 감히 나한테! 하... 아! 이런 이그 굴욕적인 각도. 빌어먹을. 결국 난 삼류였군. 그냥 넘어가지 그랬어. 내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과거 사장실에서 하울링으로 인해 스피커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었네. 항상 마술의 트릭을 공상했던 나는 스피커의 진동을 이용하는 트릭을 착안했어. 당연히 실제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유기호에게 연락받아 비밀 통로를 이용해 딜로룸의 이야기를 엿들을 때 확신하고 말았네. 그녀가 내 카지노의 미래를 내 미래를 박살내버릴 수 있겠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상황은 딱 시나리오처럼 내게 유리하게 흘러갔어. 유기호는 사장실 앞에서 대기해 있고 김하로는 유기호가 수면제를 탄 차를 먹여 잠재웠다. 그리고 운명처럼 김하로는 스피커의 일직선상에 앉아 있었지. 어디서 소리가 들렸네. 실행해라. 이만큼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하라고. 내 마술의 영혼이 말한 것이었을까. 당장 하자 이거구만. 뭐든 좋아. 김하론이 죽고 사고사로 처리되어도 좋아. 아니면 써먹을 대로 써먹은 유기호가 그 누명을 써도 좋지. 입막은 비용을 조금 내야겠지만 사다리를 챙겨 진열장 위로 올라가 트로피의 사슬을 풀어 스피커에 매달고 트로피를 조작하는 그 과정은 정말 즐거웠어. 옛날 생각이 났지. 멋진 마술사는 무대 위에서 빛나지만 그 이면에는 번거롭게 장치를 설치한 과거가 숨겨져 있거든. 그 후에는 알다시피 마이크의 음량을 최대로 하고 방송했네. 잠깐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트로피가 떨어지는 소리에 더해 피해자의 비명까지 완벽히 들렸더군. 그 후 비밀 통로에서 사다리를 수고했어. 그리고 딜러룸의 유기호가 어떻게 딜러룸을 정리하는지 변수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 후 대회가 5분 남았다는 마지막 방송을 했네. 그 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지. 내 인생 최대의 마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난 마술사로서는 평생 성공하지 못한
삼류였을 뿐이네. 마진철은 구속했다. 범행 일체를 자백하더군. 드디어 이렇게 기쁜데 왜 또 울고 그래? 울 수도 있지. 안 울거든? 뭐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큰일 난 거 아니냐고 계속 아까부터 울먹울먹 했으면서. 아니야. 어쨌든 끝났어. 우리가 해냈다고. 넌 어떻게 갑자기 자다가 또 일어나니까 똑똑해지냐? 진짜 안 잤다니까? 아, 다행이다 정말. 희비 언니도 다행이야. 그러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연설을 하는구나. 판결문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설마 판결도 길게 하진 않을 거죠? 피고인은 WRGPX라는 카지노 대회에 참가한 일반인이다. 피고인은 당시 카지노 대회 참가자였던 김아론의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흉기인 트로피에 지문이 남아있음. 본인 소유의 신발과 모양이 똑같은 피가 묻은 발자국이 발견됨. 목격자인 전쟁협을 보고 도주함. 하지만 피고인이 흉기에 지문을 남긴 것은 사건 현장에서 트로피를 우연히 만졌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카지노 측 딜러였던 유기호가 피고인의 신발을 훔쳐 발자국을 만들었다고 자백하였다. 도주 사실은 범인으로 몰리게 된 피고인의 심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축하드려요, 제이비 씨. 저희의 배덕함으로 인해 힘든 일을 겪게 되었어요.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여 제가 사과드립니다. 본인도 사과드려. 늦었지만 이렇게 되어 다행이요. 고마워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으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쉽게 얻은 결과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호연 변호사, 신도경 검사, 석지웅 형사, 그리고 강호연 변호사를 도와준 분들과 재판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의 덕입니다. 힘든 싸움으로 얻은 결과인 만큼 그 기쁨은 말할 것도 없겠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나, 축하드려요! 수고했어요, 모두. 고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그럼 진지하네. 재판을 폐정하겠습니다. 엉망진창인 그 법조계 현실이었지만. 언니, 무죄 축하해요.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몇 번이나 말하는 거야? 몇 번이든. 호연이도 축하해. 첫 변호 성공적으로 마쳤네. 고마워. 조금은 네 덕분이기도 하고. 조금이 아니지.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 안 부끄러워? 남이 그렇게 안 말해주는데 나라도 말해야지. 오, 분위기 좋네. 승소했구나. 고마워, 누나 덕분이야.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안 할 줄 몰랐어. 왜 그렇게 말 안 해? 조금은 이덕이라 말했잖아. 조금. 이게 사람 차별해. 자자, 싸우지 말고. 언니도 승소 축하해요.
고마워. 진짜 아슬아슬했다니까. 얘가 재판 중간중간 막 얼굴 하얘져서 죽으려고 하고 중간엔 막 잠자고 그랬어. 아, 병원 가야겠다 참. 뭐? 재판 도중에 잤다고? 조금 달라. 아니야, 그냥 정신을 잃은 거야. 그 정신이 초월적인 상태가 되었어. 몸은 괜찮아? 지금이라도 병원 갈까? 아니, 아니야. 승소 파티는 하고 가야지. 걱정돼. 갔다 와. 네, 비비 누나 말이면 가야죠. 아니, 파티하고 가라고. 왜? 왜? 커서 여자 조심해. 대체 왜? 아무튼 병원은 안 가봐도 돼요. 원인 해결됐거든요. 원인? 잘 해결됐어. 아니,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어찌 보니 공생관계가 됐달까? 그래, 지금 당장 괜찮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오늘은 즐겨야지. 이 기세면 술도 마실 수 안 있을 돼. 것 같아. 몇 년만 참아. 일단 배 안 고파? 밥이나 먹으러 갈래? 그래, 배고프다. 언니도 같이 갈 거죠? 호연이가 쏜대요. 돈이 있긴 하겠지. 내가 무슨 돈 있어? 있긴 할 거야. 받을 거 아니야. 미안, 난 다음에 갈게. 에? 왜? 왜요? 승리를 같이 즐겨야죠. 주인공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번에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어. 그래서 당장 해보려고.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아, 네, 잘 됐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누나가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나중에 알려줄게.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하지만 재판 받으며 결심했어. 끝나면 역시 그것을 해보기로. 아, 그거. 다시 한번 고마워. 다행이에요, 하고 싶은 것이 생겨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누나는 제 첫 피고인으로서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누나 덕분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얻었어요. 그것도 다행이네. 아니, 뭘 하려고 했는지 결국 뭘 하고 싶었던 건데. 베타 테스트가 꽤 많았네. 2회인데 이렇게나 있는데 결과물이 이래? 그래서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은 거야. 대단하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꼬맹이가 진짜 많이 컸어. 진짜 법정에 변호사로 서서 승소까지 하고 말이야. 정신과 이상인가?
이렇게 전화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얼굴도 봐야지. 밥은 잘 먹어? 키는 많이 컸어? 형인가? 그때 이후로 키가 잘 안 커서 형인가 보다. 지금은 누나보다도 작기는 해. 괜찮아. 많이 먹고 운동하다 보면 다 크기 마련이야. 그리고 그때도 누나보다 작았는걸? 아니야, 그때는 비등비등했어. 장난이야. 이번에 스키장을 개업했거든. 형이 아니야? 한번 놀러와. 서비스 많이 해줄게. 와, 친한 동생까지 장사 속으로 생각하고 말이야. 형 그렇게 안 봤는데. 상부상조 아니겠어? 나라 씨랑 누라 씨도 같이 와. 재밌을 거야. 응,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럼 이제 끊을게. 형은 감옥에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 응, 또 통화해, 유아형. 여간 가는 곳마다는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또 관계 있는 데에서 사건이 나버리네. 뭐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사건을 괜찮게 짰어요. 너무 그 역제를 오마주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이 그걸 나보이게 한 거는 너무 마이너스예요. 그거는 그 점이 아쉬운 부분이고, 사건은 괜찮으면은 뭐 다 그럼 사건이 괜찮으면 나는 다 괜찮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굿게임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안녕성 이태원 편 데모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 종료.